네, 파라다이스입니다. 매수가는 19,800원이고요. 보유 비중은 25%입니다. 단 이틀을 제외하고 무려 15거래일째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.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이 파라다이스는요. 요건 아예 그냥 그래프로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아까 제가 했던 그 수영장의 물, 소위 버터플라이 접영과 똑같은 겁니다. 요건 한번 보시죠. 자, 파라다이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모양을 여기 좀 이렇게 보시면 조금 좀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편의를 돕기 위해서 조금 두께를 좀 두껍게 해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죠. 얘를 보시면요,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? 얘는 지금 현재 이 녹색 물결에, 여기 밑에 중간에 녹색 물결에 이 빨간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있습니다. 소위 접영이죠.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밑에서 또 올라간 추세이기 때문에 좀더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, 올해 특히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요, 주가가 당분간 가들건 때다. 직전 고점대와 직전 저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버터플라이형이다. 따라서 일단 목표치는 직전 고점대까지는 좀 노려보시고요. 만약에 요 근처에서 올라가면 일부 물량을 조금 좀 속도 조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완벽한 매도는 여기처럼 이 선이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여기다가 비중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